예수와는 바리새인들을 보며 그들이 파놓은 덫을 그들에게 돌리십니다. 그들이 덫에 걸리게 하셨죠. 원래는 그들이 예수님을 모세에 덫에 빠뜨리려 했지만요. 신명기 말씀은 유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쉐마 말씀이 있는 신명기를 당연히 잘 알죠. 특히 중요한 장면들이 있는데 모세가 모든 백성을 불러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중 유명한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 쉐마 말씀이 다시 나오는 신명기 11장이 그중 하나이죠. 신명기 1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 팔과 애굽에서 그 왕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군대와그 말과 그 병고에 행하신 h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홍 홍해물로 들을을어어하하오오늘지지른 것과 유유인인이 매해 d 월절마이이 이야기를 읽는 것을 아시나요? 이집트와 바로와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요 유대인이 매해하는 i 월절만 f t 전부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어서 말씀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을 보죠. 유대인이 6월 절마다 읽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우박이 내리게 하라. 출애굽기 10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손을 내밀라고 하시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나요? 그렇죠 점점 감이 오죠 흑감이 있게 하라 반복해서 나옵니다 출애국기 14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리고 조금 넘어가면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어서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모세가 무엇을 하나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자, 감이 잡히시나요?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물이 다시 흘러 이집트인을 덮음으로 모두 죽었죠. 유대인은 모두 이 말씀을 압니다. 다 외웠죠. 유대인에게 이 일이 일어난 지 1500년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안식일에 일어났죠. 안식일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6월절 첫날은 2, 3월 14일이고 2, 3월 15일은 무교절 첫날이죠. 그날 짐을 챙겨 안식일 하루보다 훨씬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예수아가 말씀하시는 바는 뭘까요? 모세의 허락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짐을 챙겨 이집트를 빨리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7일이 흘러 다시 안식일이 됐을 때, 곧 무교절 마지막 날에 홍해가 이집트인을 덮었습니다. 예수와의 말씀은 이런 거죠. 너희는 모세의 말씀으로 나를 덫에 빠뜨리려 하지만 사실 모세는 안식일에 이동하고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했고 안식일에 홍해를 건너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안식일에는 한 사람도 치유해선 안 된다고 말하느냐? 예수와는 안식일을 패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을 이해하지 못했죠. 주님을 알아야 할 제사장이 주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죠. 방금 하나님이 이집트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리라는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자, 예수와는 바리새인을 궁지에 몰았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의 말뜻을 정확히 알았죠. 그들은 모세를 이용해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참된 모세를 보이셨습니다. 참된 모세로 바리새인이 생각한 모세를 완전히 반박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대체 신앙을 따랐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모세를 상상한 겁니다. 그때도 대체 신학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여기지 않고 가혹한 존재로 나타냈습니다. 저는 가톨릭 집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땅에 있는 사람에게 벼락을 내리시는 분으로 생각했죠. 우리를 잡으러 다니시는 분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체 신학은 유대민족 안에서도 존재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고자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아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고 탄식하셨죠. 우리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원래의 이야기와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모세가 되고 예수아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고 노하셨죠. 예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명령하신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아께 몹시 분노했죠. 예수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모세처럼 손을 내밀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완악한 이집트인이 되어 예수아의 치유하심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이렇게 말씀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사건의 의미를 전부 놓치고 갑니다. 예수아를 죽이고 싶어 한 진짜 이유를 알수 없죠.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여호와가 안식일에 자유를 허락하셨으니 이제 여호와가 악이 되신 걸까요? 예수아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함정에 몰아넣으셨죠. 그들이 참된 모세가 아닌 자신들만의 모세를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이 무교절 첫날 곧 안식일에 일어난 겁니다. 또 홍해를 건넌 날도 무교절 일곱째 날곧 안식일이었죠. 이렇게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을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둘다 선한 일입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죠. 마음이 완악한 이집트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과 관련해 또 다른 이야기를 보려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읽으면 모든 말씀이 살아나는 걸 보실 수 있죠. 흩어진 점들을 연결하면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위쪽에 가보나움이 있죠. 또 아래에 두 개의 빨간 별이 표시된 곳을 보시면 모래산이 있습니다. 모래는 히브리어로 선생을 뜻하죠. 예수와는 선생 곳 모래이셨습니다. 그리고 수냄이 보이시나요? 저 위에 가버나움이 있고 이 아래 수냄 근처에 나인이 있죠. 성경에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수냄과 나인에서 한 번씩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보며 자세히 알아보죠. 예수아가 가버나움에서 나인으로 내려가시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타나크를 보고 점을 이어보도록 하죠.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이제 수넴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엘리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엘리야의 하인기아 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은 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에 여인이 문에 섰느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아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며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자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유대 역사에 따르면 이 아들은 요나입니다. 이 여인이 요나를 낳은 거죠. 어쨌든 이런 일이 스냅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동네에서는 서로 모르는 일이 없는 것을 아시죠? 이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몇달 뒤에 우리도 가버나움에 갈 겁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다들 이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수냄에서는 엘리사를 통해 아이를 낳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얼마나 많은 제자가 함께했을까요? 1천 명이 넘는 많은 제자가 함께했죠. 정말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엄청 많이 동행했다는 거죠.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수냄에서도 아이가 죽자 엘리사가 다시 와서 아이 위로 세번 몸을 포개어 살려주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수냄에서 아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고 나인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가 죽어 사람들이 메고 나오고 있었죠.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머니와 함께 있나요?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이곳에 지금 여러 국적의 분들이 계시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례 행렬이 있으면 차들이 전부 멈추는 것을 아시나요? 장례 행렬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를 멈추는 게 관습입니다. 이 관습은 2000년 전 유대교에서 비롯됐죠. 장례 행렬 때에는 여자가 항상 앞에 서고 그 뒤로 남자와 아이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시신을 운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 안에 시신을 둘수 없기 때문에 행렬은 성문을 통과해 성 밖에 있는 묘지로 시신을 운구합니다. 당시 성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장례행렬을 보면 그 자리에 멈춰 성에 들어가지 않았죠. 장례행렬이 지나가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죠. 그리고 유대인은 항상 관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실력 좋은 변호사가 많죠. 늘 옳은 일을 탐구하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했죠. 장례 행렬이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결혼 행렬이 나타나면 어느 쪽이 멈춰야 할까요? 이런 일이 정말 있죠. 유대인은 결혼 행렬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죽음이 아닌 삶에 관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했죠. 결혼 행렬도 있고 장례 행렬도 있는데 이스라엘 왕의 행렬까지 있으면 어느 쪽이 멈춰야 할까요? 여기를 보시면 장례 행렬이 있고 결혼 행렬이 있으면 장례 행렬이 멈춰야 하죠. 그런데 왕의 행렬이 있으면 결혼 행렬이 멈춰야 합니다. 최우선 순위는 항상 이스라엘 왕이니까요. 이제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성으로 들어가려던 중이었습니다. 성문은 좁았죠. 또 장례 행렬에 많은 사람이 성을 떠나던 중이었습니다. 관습의 충돌이 일어났죠. 어느 쪽이 멈춰야 할까요? 장례 행렬이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예수아를 왕으로 인정하고 멈출까요? 아니면 예수아가 관습을 어기고 장례 행렬을 먼저 보내고 뒤로 물러나실까요?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이 멈추라고 하실까요?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와와 동행한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성을 떠나고 있었죠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연관성을 알 수가 없죠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맨 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의 왕을 위해 모든 행렬이 멈췄죠 이 구절은 문화와 관습에 따라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증명합니다. 예수아는 장례 행렬의 맨 앞에서부터 맨 끝으로 이동하셨고 모든 사람이 예수아를 위해 멈춰 섰죠. 그리고 예수아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청년아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유대 관습을 모르면. 이 이야기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아를 위해 사람들이 멈춰 선 것을요. 정말 놀랍죠? 재미있지 않나요? 다음 주에 더 보도록 하죠.